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2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도박 사이트 판매 대금과 추징 사건입니다. 선고일이 2021년 10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7168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고 정통 윤만누 유포. 그다음 피고인이 상고랜드에 파기해서 자판했습니다. 이게 추징금만 문제가 돼가지고 대법원이 직접 추징금 감액해서 그냥 바로 선고해서 그냥 끝나버린 사건이죠. 이제 적용 법령은 형법 제48조 1항이었습니다.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이런 경우는 이제 몰수할 수 있고 몰수가 안될 경우는 추징하게 됩니다. 사실관이 이렇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같이 이제 도박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박 사이트를 이제 개설한 다음에 이걸 유인하기 위해서 그 도박 사이트 그 사이트에다가 음란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고 그걸 보고 들어왔다가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심에서는 이제 1억 8,900만 원을 이거는 도박 그 수익이다라고 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2심에서는 이 중에 한 9천만 원은 공범들하고 나눠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공범들이 가져간 거니까 피고인한테 9,400만 원만 추징했습니다. 500만 원만 추징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9,500만 원 중에 5천만 원이 이 도박 사이트를 판매한 대금이었어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도박 사이트를 판매한 거, 요 대금이 범죄 행위로 인한 취득한 물건이냐? 그러니까 도박 사이트가 범죄 행위로 취득한 물건이면 이그 판매한 대금도 추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박 사이트가 범죄 행위로 취득한 물건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도박 사이트는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물건, 대표적인 게 살인을 위해서 쓴 칼. 이 칼은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물건이어서 나중에 몰수가 되고 몰수가 안 되면 가액이 추징이 돼요. 그 칼은 나중에 팔아치웠으면 그돈뭐 5만 원이면 5만 원 추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칼은 물건이니까 추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범죄행위 제공된 무형의 재산은 법에 없다는 거예요. 무형의 재산은 법에 없으니까 그거는 범죄 그 제공된 물건이 아니다. 무형의 재산일 뿐이고. 그리고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도 아니다. 그 범죄 행위로 쓰려고 내가 만든 거지, 도박을 하고 난 결과물이 사이트가 아닌 거예요. 도박을 하게 만드는, 그, 한마디로 그러니까 범행 도구일 뿐이지, 범행 결과물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 사이트 판매 대금은 5천만 원은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본 거죠. 따라서 5천만 원 제외한 4,500만 원만 추징할 수 있다. 그래서 파기 자판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몰수의 대상은 물건이에요. 기본적으로. 물건. 물건을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을 때 추징하는데, 도박 사이트는 범죄 행위로 취득한 물건이 아니고, 취득한 재산상 이익도 아니에요. 그리고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물건이고, 제공된 무형의 재산은 추징이 안 되고, 따라서 이거는 사이트, 도박 사이트 처분 대금은 추징할 수 없다. 라는 게 대법원 판례 내용이고, 굉장히 특이하고 재미있는 사건이어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